안녕하세요. 이번 찬이의 새내기.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찬이의 새내기록을 맡은 마오입니다. 또 이제 새내기 하면은 또 멋진 강한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찬이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마네킹 C, 팔로우. 장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바지는 동일해요. 두룩다. 두룩다. 자, 바지는 이거입니다. 레더 바지. 소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 고등학교 때 이제 스키니 가죽 바지 많이 입긴 했는데 절대로 가죽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고 샀습니다. 제가 입으려고. 뭐 입고 오시죠. 네, 정말 난해한 패션일 것 같은데. 그래도 동훈이만 하겠어. 세윤이 형이 또 그래도 에이스의 또 파션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일단 입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잘 맞는데? 기럭지 하면 또 찬이죠. 근데 양말이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양말 아무도 없죠. 검은색 개강이라고 생각하고. 양말을 던져주시네요. 자, 양말 갈아 신고 오겠습니다. 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불량인데요? 뭐야, 없어? 없어. 2, 3일 내에 환불 요청 되지 않나? 이런 적 처음이야. 방법이 있죠.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해요? 킹 와우는 천재였다. 너무 귀여운데? 됐어. 네, 일단 여기서는 안에 들고 이제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신발이요? 제가 또 아끼는 신발입니다. 굉장히 시크한데요? 이러고 이제 끈을 묶으면 되는 거죠? 네, 끈을 꽉 묶어주세요. 이게 세윤이 형의 스타일이구나. 이거를 먼저 입어주십시오. 이거를 벨벳 소재 배에 넣어주세요. 배 약간 속은 느낌이네. 이 형이 간다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왼쪽이지. 그래. 나오시죠. 저 혹시 죄송한데 거울 좀 볼 수 있을까요? 오,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려요? 고급스러워. 제가 딱 원하는 룩이었어. 아, 지금 내 모습이 너무 궁금해 지금.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 옷이거든요. 이런 느낌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신 느낌? 아,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네. 아직 멀었어요. 모자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아니. 웃지 마! 아니, 잘 어울려서 그래, 잘 어울려서. 하고 또 있어? 와, 세윤이 형이 확실히 액세서리를 좋아하긴 해요. 아, 여기다가? 숨 쉬어줘요? 숨 쉬어줘요? 괜찮은데? 좋았어. 어떠십니까? 형이 준비한 패션을 입어봤는데. 네. 사실 가방이 하나 더 남았긴 했거든요. 완성하자. 가죽 공장 다니는 사람 같아. 어때요? 저는 사실 이 룩을 고르면서 액세서리를 어떻게 해둬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레더에다가 이런 실버를 포인트로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그렇고 벨트도 그렇고 약간 이런 데 다 실버를 살짝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곳에 이제 벨벳으로 이거 나왔다. 안 써라 얘기했다. 안 쓴다 했다. 오마이. 이거 한번 써봐. 일단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 누가 해도 바보야. 이렇게 툭 걸쳐야 돼. 저 눈물 나올 것 같아. 내가 안 써. 어떻게 이거 꺼냈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눈물 흘렀어요 지금. 타임. 혹시 거부권 있나요? Nope. 괜찮은데 진짜로? 야, 이렇게? 그렇지.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룩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미래지향적인 룩이거든요. 원래는 이 레더만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 이 실버랑 약간 포인트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완벽하게 소화해서 이 룩의 이름은요. 너 지금 레디 됐니 레더 룩?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해야지. 왜 저기 보고 죄송해. 너 지금 레디 됐니 레더 룩? 네, 맞습니다. 저 이제 어떤 선생님이죠? 네,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러고 내가 대학교를 갔을 때 이렇게 입으면 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 정도는 가능 범위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착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착장도 거의 비슷해요. 이 바지랑 신발은 똑같이 가고요. 되게 노멀하네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임팩트를 줬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난 이런 스타일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생각해. 폼생 폼사네요. 네, 갈아입고 오세요. 티셔츠 벗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벗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배 넣어주세요. 배는 무조건! 무조건. 세윤이 형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입으면
자, 벨트. 이건 어디로? 그냥 벨트 착용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시도하려고 하지 마요. 이 느낌 맞나요? 모자 썼다. 아, 네, 맞아요. 모자 써도 돼요.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자 밋밋하니까 이 가방을 이제 툭 걸치는 거예요. 이건 툭 내는 게 아니라 살짝 툭. 예, 네, 그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향수를 또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가죽 냄새 싫어한다 했잖아. 이 가죽을 또 싫어한다 해가지고 제가 또 향수를 준비했어요. 처음 갔을 때 옷도 중요하지만 이 향기가 중요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야지. 아, 제가 좋아하는 향 준비해주니까 굉장히 갑자기 이미지가 호감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룩이 끝났는데 네. 이번 룩은 비슷해요. 그냥 블랙에다가 이제 화이트랑 꽃으로 약간 포인트를 준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하지만 과하지 않는 느낌.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걸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해야지 이게 과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방이 포인트였어요, 사실. 가방. 동훈이가 탐낼만한 가방. 이 가방이 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진짜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냥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가방으로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룩을 설명해 볼까요? 그러도록 할까요? 이번 룩은 나는 해바라기야. 나는 해바라기. 나는 해바라기야. 어떤 뜻을 담고 나는... 있죠? 아, 끝났어. 나는 해바라기야. 나는 해바라기야. 언제까지 할 거야? 룩입니다. 아, 여섯 번의 나는 해바라기. 룩에서 너가 이제 언제까지 할 거야가까지 들어가야지 끝나는 거야. 아, 나는 해바라기야 여섯 번의 언제까지 할 거야? 룩.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치우니. 근데 확실히 네 제 좋은데. 네, 지금까지 이제 한이의 새내기로 보셨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어울려서 너무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도 이번 봄에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입으면은 여름엔 입지 마세요. 좀 덥네요. 아, 여름 옷은 아니에요. 여름 옷은 아니에요. 뭐 근데 진짜 이런 거 입어보고 싶긴 했어 한번. 좋았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킹 와우의 패션쇼였습니다.